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오늘도 퇴근길 라이브 많은 분들이 현재 2만 명이 계속 시청하고 계십니다. 식사도 안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일주일 굶어보시니까 그냥 저녁 안 드시고 넘기실만 하죠? 살 좀 빠지시지 않으셨어요? 살은? 저요? 네. 저도 저녁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살이. 이걸 계속하다 보면 자동 다이어트가 진짜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지원금. 네. 재난지원금은 결론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재 스코어 어떻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그거였잖아요. 원래 계획은 이제 많이들 저희도 이제 일당백으로 인터뷰도 모셔오고 설명도 들었는데 원래 계획은 3종 세트로 일반 국민들한테 80%까지 상위 20%는 빼고 하위 80%까지 국민을 아니니까 빼고. 전체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준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소상공인들 별도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제 그거는 선별적인 지원이고 신용카드 캐시백 해주겠다. 네, 플러스 이제 신용카드 캐시백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상위 20%를 제외한 것 때문에 만든. 그렇죠. 그렇죠. 상위 20%는 국민 아니야?라고 하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직접 없냐.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신용카드를 좀 더 쓰시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원래 계획이었죠. 예, 그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좀 더 이제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무르익었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다 주는 걸로 그 당론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회 나와서 우리 당론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도 따라라 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동의 안 한다. 재정 운영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발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여당에서 결정을 한 거라서 뭐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또 야당에서도 어제는 또 합의했다고 보도가 됐다가 오늘은 합의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우선도 확대를 하고 그래도 재원이 남으면 전 국민 보상을 하자는 거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선별 지급을 당론이다. 네. 야당의 입장은 그래서 약간의 옥신각신하는 건 그러나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여당이 결정하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가능성이 높죠. 작년에도 생각해보시면 처음에 기재부 기획재정부 입장 50%만 지급하자는 게 기재부 아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여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그래도 70%는 줘야 된다. 그래서 70%로 그 정부하고 여당이 합의했는데 또 그 이후에 코로나가 심해졌다.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주자 해서 결국은 전부 다 주는 걸로 결정났잖아요. 이번에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그럼 남은 쟁점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여당이 당론을 결정했으니까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캐시백 어떻게 할 거냐. 신용카드 캐시백. 네, 캐시백의 논리라는 게 80%만 주면 전 국민 다 못 주니까 나머지 전 국민한테 줄 수 있는 여지를 주자. 길을 터주자 해서 캐시백을 만든 건데 그러면 전 국민을 재난지원금 다 주면 캐시백은 살려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 이 논란이 남아요. 이게 한 1조 1000억 원짜리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거 전 국민이 그렇게 신용카드를 더 쓰면 더 쓰는 것 때문에 걷는 부가세 추가로 거치는 거 생각하면 부가세 받아서 캐시백 돌려주는 거니까 맞아요. 돈 또는 돈 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뭐 크게 돈 쓰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겨둘 수도 말씀드렸죠?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남겨둘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이게 조금 안 맞는 구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말을 뱉었으니까 없던 걸로 하기 힘들게 계산하는 법도 엄청 힘들잖아요. 3% 는 건 빼고 엄청 힘들게 계산하는 방법 설명했는데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설명해드렸는데 기껏 설명해드렸는데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약간 논란거리로 남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만약 전 국민 다 주면 지금은 1인당 25만 원인데 그러면 금액을 25만 원 똑같이 할 거냐 아니면
뭐 금액을 좀 20만 원 줄여서 할 거냐 이것도 쟁점으로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25만 원을 똑같이 해서 전 국민한테 지급한다고 하면 2조 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앞으로 네. 그런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타격이 훨씬 커질 것 같으니 네. 그분들한테 몰아주기 위해서라면 네. 네. 종전에 80%까지 주는 것도 없애고 네. 일단 그 돈으로 일단 다 몰아주고 추가로 추경을 해서라도 몰아줘야 된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라는 쪽으로 돌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냥 다 주는 거 전 국민 다 받고 일단 화이팅 한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되고 있다. 네, 거고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정리하시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요? 아니 개인한테 말 안 할래요. 네, 이 문제에 대한 3프로TV의 공식 입장은 없는 걸로. 네, 아직은 네. 그 잘 안 하는 햇병아리 미디어이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럼요.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 바람이 크게 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 네, 전해드린 겁니다. 예. 이런 아이템 포장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이게 다 관련된 거니까 알긴 알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네. 얇은 수준이라도 저는 알려드린 거예요. 뭐라고 네. 안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 예. 아, 이거는 좀 재밌습니다. 우주 여행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버진 그룹의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우주 여행에 성공했다. 민간 실험에 성공했다 해서 막 요즘 신문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예. 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외신에 나온 보도는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주 회사가 블루 오리진인데 여기도 민간이 태운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도록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 항공국이 승인했다. 허가냈다. 이거죠. 허가를 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 며칠 있으면 한 20일쯤 여기도 이제 발사를 할 것 같은데 네. 이번 시험에는 제프 베이조스도 타고 베이조스 동생도 타고 친동생도 타고 예. 그 본론 사진도 많이 나왔던데 82세 윌리 펑크라는 할머니도 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예전에 60년대 나사 우주 비행사 시험에 통과를 했는데 당시에 여성이라고 자기는 억울하게 못 갔다. 아, 빼줬다. 아, 그런 사연이 있던 할머니여서 이 할머니도 내 돈 내고 타겠다. 네. 내 돈 내고는 아닌 것 같은데 이쪽 초청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라 돈 안 쓰겠다. 네. 이거죠? 어쨌든 요 할머니도 산다. 치사하다. 근데 이 우주 여행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이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이제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예. 우주 여행 나온 김에 조금 아는 척하기 좋은 비교를 조금 해드리면 이 버진 그룹의 그 갤럭틱 우주 비행기는 비행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요거 뭐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 우주선 같기도 하고 비행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비행을 시켜주는 업체가 둘이죠. 둘이에요. 하나는 버진, 갤럭틱. 하나는 블루 오리진. 블루 네. 오리진은 이제 네. 아마존과 관련된 회사고. 네. 근데 이 버진 갤럭틱의 비행기는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우주로 날아갈 것 같지는 않은. 그냥 하늘을 나는 정도에 익숙할 것 같은. 익숙할 것 같은 약간 예. 그런 모양이 생겼어요. 정말. 네.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블루 오리진의 그 비행기인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저건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거고. 예,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네. 앞에 그 버진의 비행기는 비행기처럼 생긴 애는 예. 고도 88.5km까지 날아갑니다. 고도 88.5km 어느 정도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88.5km가 웃지 말고 본인은 알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근데 그 88.5km라는 숫자가 왜 나오냐면 거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밖으로 그렇지. 날아가지도 않고 중간에 떠다닐 수 있는 그 가장 낮은 고도가 70에서 94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가도 그런 무중력 상태이긴 한데 이긴 한데 그걸 더 나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도 더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짝 우주 기분 느껴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동네 거든요. 무중력 상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이 그게 88. 88.5km. 원래는 80km 예. 이상만 올라가면 그 정도 느낌이 온다는데 이게 나사에서도 고도 80km 이상은 올라가야 우주 비행한 걸로 친다. 그게 기준이 80km예요. 그래서 그걸 살짝 높는 수준으로 88.5km로 했고 네. 근데
블루 오리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100, 고도 100km까지 올라가요. 이건 아, 좀 더 올라갑니다. 제프 베조스가 만든 로켓 모양은 조금 네. 더 간다. 네, 네. 그게 이제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데 표 한번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예. 그 뭐 대륙권 성층권. 나오네요. 대륙권 성층권 어. 중간권. 네. 그에 빨간 점 있는 게 이제 이번에 갤럭 그 버진에서 올라간 비행기가 갔던 높이고. 거고 그 위에 예. 이제 점선으로 있는 게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예. 이제 미국의 테오도어 폰 카르만이나 물리학자가 발견한 선이다. 요거 밖에는 우주고. 그렇죠. 거기 요거 안은 이 선이 그 안에는 지구고 거기는 우주다. 이렇게 어. 가르는 선이에요. 네. 그게 이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우주 살짝 발만 담그고 거기까지 온다. 거기까지 간다. 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주와 지구를 나누는 경계선까지 살짝 발을 밟고 온다. 그래서 네. 그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만큼 조금 더 올라가야 돼서 이게 버진 갤럭틱은 비무장지대까지 가는 거고. 네. 그 로켓 블루 오리진은 판문점 네.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런 셈이에요. 경계로 치면. 아, 그런 셈이에요. 예. 그래서 예. 조금 돈도 더 들고 조금 비행기도 그래서 좀 더 로켓 같이 생긴 걸 써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더 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우주정거장 이런 건 왜 못 가냐? 그건 한 고도 400km 정도에 있다고. 아, 네 배나 더 날아가야 훨씬 돼서 훨씬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진짜 우주여행이 우주여행인데 거기 가려면 예. 이게 빠른 속도로 더 올라가야 되니까 G-포스라고 하는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이 빨리 올라가야 돼. 네 배 더 올라가려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자신 몸무게 7배, 많게는 12배까지의 그런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이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예. 민간인들이 그런 훈련 받기가 어렵잖아요. 어렵다. 그건 그래서 실제로 평양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돈도 많이 들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주 관광하기에는 쉬운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 버진 갤럭틱은 살짝 이게 만만 보고 우중력을 만만 보고 내려오는 수준으로 하는 거고 네. 이제 그 블루 오리진은 그래도 우주 끝까지 한번 살짝까지는 가봤다. 발은 담그고 오는 걸로. 네, 그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네. 정도를 한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버진 갤럭틱의 우주 상품은 1인당 한 40만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비행기 사람 날아가는 게 한 5억 원. 네, 로켓 타고 조금 더. 그건 아직 금액이 안 나왔어요. 아, 좀 비싸겠죠. 좀 더 비싸겠죠 아마. 이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버진 갤럭틱이 한 600명 정도가 벌써 예약했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우주 관광 산업이 본격화된다. 이 외신들이 정말 떠들썩하게 지금 쓰고 있던데. 네, 그런 여행 상품으로 보자면 대충 그렇게 생긴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혹시 마일리지 적립 될까요? 안 되나?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야 마일리지 해주면 어마어마하게 되겠는데 비싸가지고 5억 원어치 해줘야 되니까 어, 그 마일리지 한 1%만 해줘도 그걸로 뭐 어디 웬만한 데는 그러게요 비행기 타고 가겠는데요 이거 꼭 해달라고 얘기해야 안 되겠어요 안 해줄 것 같죠 예. 전반적으로는 오늘 설명의 뉘앙스는 네. 걔들 날아가는 거 별거 아니다 거기 살짝 그냥 우주까지 살짝 그냥 네. 뭐 손만 적시고 오는 거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별로 부러워하지 말자 4분 10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중력 상태를 느껴보는 것도 그런 느낌이네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쇼킹한 정도의 우주여행은 아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뭐. 본인이 못 가니까 이제 별로 네. 네. 별로인 걸로 계속 모의고 살아가고 계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남았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아, 중국 소비재. 야 요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동안 중국이 이제 IT가 급성장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의 토종 소비재들은 조금 아직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외신들 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외신들을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중국의 토종 소비재 브랜드가 뜨고 있다 그런 게 있던데. 재밌었던 게 지난달에 징둥닷컴이라고 하는 중국의 2위 이커머스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쿠팡 같은 그런 회사에서 네. 6.18 쇼핑 축제라는 걸 했어요. 이제 광군제 비슷하게 따라해서 예. 이제 딱 시즌 정해놓고 왕창 좀 싸게 파는 그런 걸 했는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뭐냐. 그동안은 주로 음료는 1위는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항상 1등이었는데 이번에 코카콜라가 1등이죠. 네. 근데 이번에 펩시콜라가 한참 콜라 좋아하시잖아요. 코카콜라를 좋아하죠. 근데 이번에 중국의 자체 브랜드인 위엔치 선리라고 하는 이게 미국에서는 젠키포레스트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우롱차 무슨 스파클링 워터 이런 거 파는 데거든요. 아, 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요런 분위기에 아, 뭔가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약간 중국색이 많이 나는 중국 국산 음료.
여기가 정말 엄청나게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우리로 치면 칠성사이다.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중국에서 음료 회사 지금 1위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번 6.18 쇼핑 축제에서도 음료 네. 부분에서는 중국 토종 브랜드가 1등했고 다음 표 한번 보시면 화장품도 여기가 중국 내 이제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중국어로는 이제 완미일기라고 이렇게 한문으로는 쓰던데 여기도 그 외국의 쟁쟁한 해외 브랜드들 많지 않아요. 화장품 브랜드 제치고 여기가 1등을 했어요. 이번 예, 판매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 퍼펙트 다이어리는 1년 새 매출 성장률이 435배. 453배. 예. 그리고 거의 온라인만 파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가성비를 높인 그런 제품인데 이게 지금 워낙 중국에서 물론 뭐 행사 때 하는 거니까 자기네 상품 이렇게 좀 밀어서 무슨 물론 할 수는 있겠으나 외국 브랜드에 대한 약간 중국 내 반감이 커지고 있고 예. 자국 브랜드를 쓰자 이런 분위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좀 연장선수로 보이고 퍼펙트 다이어리가 이제 중국 화장품 브랜드라는 예 색조 화자 네. 화장품 중심으로 하는 데인데 아 여기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나이키, 뭐 H&M 이런 데 이런 의류 브랜드들, 뭐 운동 브랜드들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문제 때문에 신장에서 나오는 목화는 안 쓰겠다, 면화는 예. 안 쓰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 중국 사람들이 아, 기분 나쁘다. 거기 불매 운동하자. 예. 차라리 우리 브랜드를 쓰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도 IT와 관련돼서 워낙 좀 국제적인 지금 제약들이 많으니까 토종 브랜드를 좀 키워서 중국 내수 시장은 토종 브랜드를 키워서 이게 키워보자. 좀 키워보자. 이런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급성장하는 분위기로 보이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중국에 이런 소비자 수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트라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작년에는 대체로 좀 늘긴 늘었어요. 네. 주력으로 하는 화장품 수출이라든가 우리 뭐 마스크 손세정제 같은 아직도 국산 화장품이나 손세정제는 사가는데 그 늘어났더라고요. 또 즉석식품 라면 같은 거 그래서 의류 이런 것도 그래도 작년에 성장이 많이 됐던데 작년에 중국 수출이 빠진 걸 보니까 어떤 품목들이냐면 목욕용품 아 샴푸 뭐 주방용품 바디 네, 이런 네, 거 네, 세탁비누 주스 이런 것들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면 물론 일반화시키긴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부가가치가 약간 낮은 제품들은 네, 예. 중국 국산 현지 토종 브랜드로 막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퍼펙트 다이어리 여기는 보니까 화장품인데 색조 화장품인데 네. 디자인을 정말 담배랑 똑같이 했네요.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재밌네요. 사진 지금 이거 이겁니다. 네, 네.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자 모델이 나온 그 사진도 있던데 굉장히 도발적이더라고요. 네. 광고도.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옆에서 있다는 이유로 피곤하기도 피곤한데 사실은 일만큼 피곤하면 한 90 정도는 유리한. 전 세계에서 한국이랑 위치 좀 바꿔볼래라고 하면 다들 손들고 올 만한 나라들이 많을 만큼 중국이 옆에 있으니까 중국 옆에 있는 덕분에 사실은 많이 경제 발전을 했죠. 그동안에도 어찌 보면 중국보다도 더 수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을 만큼 그렇긴 했는데 네. 이제는 뭐 중국이 우리 거 잘 슬슬 안 사가고 자기네들이 만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일본 옆에 있던 한국처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오늘은 이제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포장해서 주시긴 했는데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의 소비재들을 팔아야 될 텐데요, 그죠?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실 추세예요. 이게 중국의 소비재까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라서 조금 저희가 백브리핑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중국어로 번역도 하고 해서 네.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이 백브리핑을 많이 알리고 중간 중간에 또 한국 그 제품들도 알리고 네. 뭐 한국 제품만 알리는 게 아니라 광고비 많이 내는 분들을 알려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쓸데없는 얘기까지 길게 전해드렸네요. 자 오늘 안승찬 기자가 전해드린 재미있는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상명대학교 DNA랩의 황세훈 객원연구위원 이분이 자본시장연구원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최근에 이 대체거래소 만들자는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